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경고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국연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리트플러스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추측을 해보니까 주말 동안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다음 세력이 뻔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법대 졸업하신 김앤장 소속 여분 제가 참다 참다 경고까지 해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자, 그 전에 오늘도 이렇게 주말 동안 주식 후견인 서포터즈랑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은수님, 디카페이님, 그리고 CH킴님, 윤나팡님, 아유 네 분이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코리아 S3를 봤더니 오전에 그장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죠. 그래서 만 원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자, 상한가까지 오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상한가다. 여전하죠. 넌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요, 전문가. 네, 뭐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개미들에게 그냥 민폐다 민폐. 뭐 제가 별로 말씀드린 건 없지만 민폐라고 하신 분은 또 죄송하고요. 니말 듣고 오늘 손절한 니 회원들은 무슨 죄냐? 제 회원들한테 이거 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이거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보유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니까요. 그 실력에 그만 설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들어봐라. 뭐 죄송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찬 우물한 개구리 수준. 뭐 죄송하고요. 뭐 리튬플러스 양산품 나올 때까지 언급 안 한다 그래놓고 주가 떨어지니 완전 약팔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문자 보낸다. 저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욕설을 해서 제가 그걸 부시려고 영상을 만든 거죠. 그게 요거죠. 니 주장은 핵심 연결고리가 휴센텍인데 그 핵심이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설명할래?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사채는 어차피 전환 안 하면 회사채 그대로 이율받고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휴센텍이 중심인데 기본 뼈대가 무너졌잖아. 그거 아니라고 지금 계속 영상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내에서 뭐 구간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렸고, 그다음 뭐 대형책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린 거지 이미 그건 선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 난리 났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철옥배 원형식이 아니라 원형도가 핵심이다. 영상 보셨으면 이런 상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뭐 제가 혼자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럼 오늘도 상상의 나래를 갖다가 이어서 한번 펼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뜬금없는 역사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 한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스토킹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82 또는 가까운 민원실에 연락해 주세요. 요걸 갖다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보냈는데 계속 보내면서 욕설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경고에서 제가 날린 겁니다. 자, 제보 상세. 종목하는 유튜버입니다. 매수 매도 의견을 남긴 적도 없고 글을 남겨놓았는데 하락 시점에서 혼자 검색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공개된 저희 연락처로 원치 않은 문자를 남깁니다. 심지어 본인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제가 해소해주면 그 부분은 뺀뒤 다시 본인의 의견만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치 않은 연락을 합니다. 얼굴과 전화번호 하는 일이 공개된 상황에서 외출마다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진짜 상당히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앤장에 계시는 특허를 하시는 그분께서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분명히 한 가정이 가정의 아버지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저한테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선생님한테 그렇게 뭐 비꼬는 말을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결과는 나오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악플까지 해서 이제 고소할게요. 어쨌든 저는 얼굴이나 이름이나 익명이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이런 게다돼 있죠. 자,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EM 플러스를 통해서 요렇게 요쪽에 있는 잠깐 사라질게요. 요쪽에 있는 그 여기 뭐냐 포트 해밀턴 조합 요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셀픽 글로벌 그다음에 SN KNN 홀딩스 이게 진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EV 첨단소 제가 원형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골든 퍼시픽을 이어서 조광 IRA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설정이 전부 다 초록뱀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거기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NSN부터 오늘 진행할게요. 자, NSN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랑 예전에 2020년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최대 주주 까지 올라가려고 이제 어느 정도 보유비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여기서 NSN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세미콘 라이트라고 여기 들어오죠. 얘들한테 요만큼의 주식을 줘요. 주면서 세미콘 라이트가 어딥니까? 지금 SL 바이오닉스죠. 바이오닉스. 이게 바로 온영두라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라인이 최고 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미콘 라이트가 운영도가 이거를 NSN한테 받았다면 NSN이랑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NSN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대주주일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세미콘 라이트가 요만큼의 주식을 받고 주식 양수동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SNN 이 얘들이 밑에 있는 EV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이나믹이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NSN이 이렇게 쭉 가서 SL 바이오닉스로 가고 있어요. 근데 NSN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M 플러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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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EM 플러스도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이스트 버건디를 타고 가서 요쪽 라인으로 타고 가서 초록뱀으로 또 귀결되고 있잖아요. 뒤에 계속 한번 볼게요. EV 첨단 소재, 뭐 최근 뉴스에요. 오늘 뉴스. 프로올로지움 벤츠 합작사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추진에 강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가능할지 몰라도 오늘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죠. 마지막에. 자, 액트가 EV 전신입니다. EV 전신. 106억 원 규모의 조광 IRA 지분을 매각을 했다. 언제? 20년 12월 21일에.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 자, EV 첨단 소재에 가보면 메리디안 홀딩스란 것이 나와요. 이거는 일단 7월달이죠, 7월달. 7월. 아까 그거 매각은 12월달. 그러니까 매각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트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갖다가 차입했어요, 차입. 취득 자금에 대한 거. 자체 보유 자금인데, 차입이라고 되어 있거든, 차입. 근데 이 차입 기간을 보면은, 차입처가 앤디포스, 인콘, 골드퍼시픽이에요, 그죠? 골드퍼시픽. 요렇게 세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EV 첨단 소재, 그리고 22년도 4월 7일에 그래프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그래프 투자조합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그래프 투자조합. 보시면 나오죠? 이정우성은 그 정우성이 아니에요. 98년생이니까. 자, 필중 국본. 그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원성준, 원영식. 보시죠? W 홀딩스 컴퍼니, 초록뱀 미디어, 우리들 듀브레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프 투자조합이랑 특별 관계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딥니까? 초록뱀이죠? 좋아요. 그러면 뭐, 온용두랑 초록뱀이랑 비슷하다고 칩시다. EV 첨단 소재에 지배를 하는 게.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환가액을 요 정도로 하고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EV 첨단 소재에서 그러면은 초록뱀이 당연히 이어지는 게 맞겠죠? 지분이 있었다가 빠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SL 바이오보다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지금 영향력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골드퍼시픽, 그 다음 인콘, 그 다음 여기 있는 조강, 아유, 골드퍼시픽, 인콘, 그 앤디포스. 앤디포스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앤디포스 이세 개가 메리디앙 홀딩스라는 곳에 EV 첨단 소재의 지분력을 강화시켜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금을 갖다 요세 개가 차입을 해줬으니까. 자, 골든퍼시픽 탑업인 주식 출자 양도 결정을 했어요. 골든퍼시픽이 어디서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조강 IRA를 갖다가 아더마인 투자조합이라는 곳에다가 넘겼어요. 골든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조광 IR 주식을. 근데 이게 W 홀딩 컴퍼니, 초록뱀, 지금 컴퍼니죠. 컴퍼니의 이사회 출석률, 그 다음에 의안 찬반 여부에 보면, 여기 59번에 아더마인 투자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더마인 투자, 결국 조광 IRI도 지금 아더마인 투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초록뱀 컴퍼니 귀결이 된다. 그죠? 요것도 초록뱀 컴퍼니. 요것도 초록뱀 컴퍼니. 요거 조광 IRA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골드퍼시픽이 그러면 초록뱀 컴퍼니 손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서로 그 EV 첨단 소재를 갖다가 인수를 할때 자금을 만들어준 게 골드퍼시픽. 그 다음에 골드퍼시픽 아래에 있던 인콘. 그죠? 그 다음에 앤디포스. 이거 아래 전부 다 초록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휴센텍이라고요? 휴센텍? 온영두? 온영두라고요? 온영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없죠? 조광 아이라인 좀 볼게요. 뭐 어쨌든 간에 재무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보율도 높고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 조광 아이라인 나르드 투자조합이란 곳에 21년도 1월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나르드 투자조합을 보니까 주식회사 W 투자금융 어디서 많이 봤죠? W 투자금융. 자, 초록뱀 컴퍼니, 초록뱀 미디어, 우리들 휴브레인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럼 조광 아이라인 역시
초록빛 컴퍼니. 그죠? 귀결. 맞잖아요. 그죠? 여기 청산을 하긴 했지만 한번 거쳐갔던 거. 그죠? 요것도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강수진, 원영식, 원성준. 자, 조광 IRI 이렇게 특수관계 기업이 있습니다. 대유, 엔디포스. 그러면 엔디포스가 조광 아래 있어요. 조광 아래. 근데 조광 위에 누가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아더 있고, 아더. 아더, 조합, 투자조합 있었잖아요. 아더 마인이었나? 아더 마인 투자조합.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위에 봤었던, 나르드. 나르드까지. 나르드. 나르드 얘들은 청산하고 나갔지만, 어쨌든 아더 투자 마인은 아직 가지고 있죠, 그대로.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초록뱀이 얘들 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실탄 태우는 휴센테, 2차전지 소재의 시간에 뭐 이렇게 했다. 9월 달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휴센텍의 사외이사 중한 명을 봤더니 이거는 22년도 06월이에요. 위에 거는 21년도 기사였던 거고. 최근에 사외이사를 보니까 엔디포스 출신이 여기 있습니다. 엔디포스 아까 방금 뭐라 그랬죠? 조광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IRI.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초록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엔디포스 이사가 휴센텍에 이사로 있다? 그럼 이게 원영두입니까? 원영두예요? 제가 얘기한 게 달라요? 휴센텍 이게 실질적인 게 아니고 초록뱀이 리튬플러스 움직인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전혀 다른가요? 아니죠? 저는 계속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지 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팔아라, 사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분명히 없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저런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고소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다음 걸 넘어가 보면. 엔디포스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엔디포스도 여전히 뭐 매출액은 나오지만, 이거는 또 휴대용 뭐, 휴대폰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아까 조광 IRL인, 이거는 그 뭐냐 그 밸브 선박 밸브 이런 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대유 이거는 비료 회사죠 비료 회사 세 개가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것도 뭔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옮겨가는 세력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엔디포스 보시면은 지금 연관 기업 있죠? 대유, 조광 IRI. 뭐 이거 두 개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얘들이 좀더 크다. 자, 대유도 또 봤어요. 대유도 보면은 비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건실해요. 그리고 부채비율도 높지 않고 유보율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버틸 만은 하지만 시가총액이 조금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써먹긴 좋겠죠? 써먹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자, 움직일 수 있는 세력 구간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도 또 조광 IRI. 자, 대유를 보시면은 대유에도 제논 투자 조합에서 탈퇴를 했는 게 초록뱀 미디어와 스카이 ENM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성준. 그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되면은 이 모든 게 초록뱀 밑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센테? 휴센테? 아니죠. 자, 대유가 한건 일으킵니다. 인포마크에게 전환사채 취득을 갖다가 결정을 했다. 인포마크가 대유를 갖다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인포마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 인포마크. 초록뱀 헬스케어. 인포마크 주식 125억 원 취득. 지분율 33.2%. 인포마크는 지금 원성준 뒤에 나오겠죠. 원성준. 이분이 최대 주주인. 요 다음에 2대 주주인 회사죠. 2대 주주인 회사. 원성준이 누굽니까? 원영식. 이분의 아들이죠, 아들. 원영식 이분이랑 원성준이랑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두 분. 초록뱀, 컴퍼니, 위에 있는 오션 인더 블루, 최대 주주이자 모든 연결고리 중심에 있는, 모든 투자조합의 문어발식에 있는 그 사람들. 그죠? 여기 있고, 밸류에드 파트너스. 이거를 검색해보면, 대표자 강수진.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여기 원영식, 강수진, 원성준. 어머니겠죠, 어머니. 그죠?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요세 명이 항상 다 투자 조합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면 되느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왔어요. 오늘 왔는 거. 간단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 분석까지 할 필요가 굳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의료기계. 요거는 무슨 뭐 정보통신 요런 쪽이고. 이거는 반도체. 요거 엔터. 요거 가방 만드는 거. 요거 밸브. 요거 또 무슨 휴대폰. 요거 비료. 지금 연관성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돌려먹을 수 있는 거는 요 세력들 아니면 요쪽 라인이겠죠. 오늘 여기 한번 터졌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게이 코리아 SE가 5연속일 떨어졌다고 오늘 상한가 한번 갔다고 지금 난리 난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리고 지금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여기 요 회사들, 요 회사들이 조금씩 오늘 상승을 해서 신이 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뭐 확신이 있다면은 그냥 저한테 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전자산 때려박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때려박고 저점에서 계속 사면 돼요. 올라갈 때도 계속 불타게 해가지고 평단이든 뭐든 수량이든 수량 계속 높이면 돼요, 수량. 근데 왜 제 영상을 보고 화를 내는 걸까요? 제가 이걸 갖다가 망상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망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 보유해라 사라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의문점만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사고 파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부터 금융 치료를 시작하겠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어쨌든 코리아 SE 뭐 여기 보시는 대로 어쨌든 요 라인 구간대 또 오늘 딱 맞고 있죠. 여기 아래 구간은 제가 너무 넓게 잡았는데 결국 라인을 제대로 끄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걸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라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지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건 차트거든요. 차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학의 정석처럼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항상 차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항대랑 지지선을 갖다 잘 꺼놓으면 차선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었을 때 이 차선이 이탈하는 순간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케이스가 보면은 카나리오 바이어에서 종종 나와요. 무슨 물론 뭐 에디슨 EV 같은 거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여기서 이 저항대가 걸리잖아요. 저항대 걸리는 거에서 여기 했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구간대를 갖다가 지지한다고 했을 텐데 못 버텼다가 올라가고 뚫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여기서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못 뚫고 있는 상황, 빠지는 상황, 그죠?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확률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차트상으로만 보고 대응을 했는데 여기 샀어. 샀는데 뚫지 못하고 바로 다음날 갑자기 거래 정지돼버리는 경우. 이건 차트 대응도 못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여기서 잡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까지 오질 않으니까.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고 바로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처럼 높게 뚫고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밀리면은 받아주질 않는다면 계속 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 구간대 라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다이나믹 디자인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여기 구간대 라인 딱 디디고 다시 올라가서 요거 지금 걸린 상황, 그죠? 그리고 여기를 오늘 뚫는다고 하면은 여기 또 정고점 뚫는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승리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기본 체력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전웅 하나만으로. 전웅. 그래서 이 전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답인 건데 지금 전웅은 한 번도 저희는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인 거고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상이 좋아서 대박이 터지면은 쭉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박살이 나는 거고. 지금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까지 올라가서 고점 맞고 최고점에서 팔던가 아니면 요점에서 팔면은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았을 때 사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 똑같은 개인 투자자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격을 받고 고점에서 물려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원래 주식이란 게 100%는 없다고 하지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요 가디언즈 멤버십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자체를 안정적으로 바꿔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견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네가 어쨌든 이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주식을 잘한다면 과연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 리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네가 사는 게 사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수익률을 과대하게 제시하는 뭐 400%나 300%나 600%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내에서 얘기를 하면 내부자 공시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용 자체를 갖다 과다 청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 요런 거는 이제 위험한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면서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의도로 계속 저를 외도를 하시면은 저도 이거 지쳐서 뭐 하겠어요, 선생님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승엽이 야구를 잘하니까 은퇴하지 말고 야구 계속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승엽도 은퇴하고 감독해가지고 후진 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덜어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이 약간 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내시면, 학원비 정도 내시면 저에게서 얻어가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좀 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 마음은 변한 건 없어요. EV 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쯤에 제가 한번 EV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EV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쯤에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도 함을 갔다. 지금 이제 요거를 버리고 다이나믹이나 이런 게 WI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리튬 플러스 요쪽도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는 하긴 하겠지만 그 끝은 카나리아 바이오랑 똑같이 간다라고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신풍제약, 그 다음에 뻔하겠죠? 극단적일 경우에는 션즈, 이것까지. 왜 초록뱀이 모두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회사의 주가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더 이상 얘들은 쓸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쌍방울까지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메타버스 지금 쓸수 있는 테마 다 썼잖아요. 다 쓰고 거래량 터트리고, 여기는 지금 주가가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벌었던 이런 차익금들을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전환사채로 다시 돌려먹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하고 있고, 주가 조작이 들어갔다면 불법적이겠지만 아직까지 주가 조작이 들어갔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이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집은 여기서 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직접적인 얘기는 할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런 거래량들 전부 다 테마 타고 개미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전웅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진 것도 이 안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아무도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걸 갖다 입증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낌새가 있다면 피해갈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사라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은 권유해 드린 적도 없고, 계속 합리적인 그 공시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양산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건 저는 아직까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금액 자체를 갖다 너무 크게 투입을 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오늘 상한가 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더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사실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왔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손실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큰 베팅을 해서 위에서 수익 익절을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이거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매수를 이미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투기하실 분들은 투기하시는 영상 가셔서 들으시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음의 안 좋을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